예, 보시죠. 다음 문제 150쪽입니다. 150쪽에 7장 장기 비집행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 구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1절 도시개발 도중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금지. 첫째 줄 관청은 도중계획시설의 설치 장소, 표시요.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대해서는 그 도중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표시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표시요. 허가해서는 안 된다. 길어진선 사선 긋고, 뒷내용은, X입니다. 자, 뭐냐면 보시죠. 네, 아까 보셨던, 기반시설, 도로는 필요하다.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됐죠. 도시군 계획시설. 노란선 두 줄이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여기다 도로 만든다 결정을 했습니다. 도로 만든다 결정을 했으면 여기에 개인 땅이 있고요. 여기 이제 A라는 사람 있고 B라는 사람 있습니다. A 할머니 초가집 짓고 살고 있었고요. B 이제 거기에 자기 식구들 오존도 살 수 있는 집 짓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근데 아직 집 짓기 전에 시설 결정이 됐다고요. 첫 번째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치가 결정됐죠.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획 내야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내게 되고, 설계도가 뭐고요?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 내고, 실시계획 확정되면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다 매수를 해서 뭐 할 거예요? 초가집 놔둔 채로 초가집 위로 아스팔트를 부을 건가요? 아니죠. 다 사들여서 철거를 해야죠. 남의 것을 철거할 수 없으니까 사들이는 거죠. 돈 주고 사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하겠죠. 있던 것도 철거할 곳입니다. 있던 것도 다 철거를 할 판에 거기다 없던 건축물 짓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건물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시설 결정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개인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금지다 라고 하는 거죠. 시설부지로 결정되면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가 있습니다. 제2절 내용은 큰 초점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 장 넘어서 제3절 보셨지만 또 제3절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보도록 하시죠. 제3절 내용이요.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의 한두 쪽 앞으로 와서 강의노트의 16쪽 1-28입니다. 강의노트 16쪽 1-28 보시죠. 시설 결정 해놓고 그래서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그 다음에 10년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년 지나도록 사가지도 않고 있는 거죠. 이 B는 뭘 기다려요? 빨리 시행자가 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시행자가 매수를 해야 그래야 어차피 이제 건물 못 짓는 땅이 됐으니까요. 시행자가 매수를 해야 돈을 받고 나가서 그 돈 갖고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새 땅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10년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10년 지나도록 사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 건물 짓는데 건물 못 짓게 됐다. 그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땅, 지목이 뭐고요? 대인 거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예를 들면 논밭이면 논밭은 애당초 건물을 못 짓는 거니까 피해본 게 없다고요. 건물 못 짓는다 때문에 피해본 거 없습니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 못 짓게 돼서 피해본 땅. 지목이 대인 사람은 10년 기다렸으니까 이제 10년 채워졌으니까 이놈들아 뭐하고 10년이나 기다렸으니까 이놈들아 뭐하고 있냐 빨리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하면 6월 안에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돈 있으면 그 돈 갖고 사업을 했겠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매수 거부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매수한다고 했으면 다행이고요. 매수한다고 했으면 매수 결정했으면 다행이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매수를 해야죠. 몇 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2년 안에 매수를 하고 매수할 때는 개인이 관에 돈 내거나 관에서 개인에게 돈 줄 때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원칙. 근데 돈 없는 불쌍한 동네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경우에는 종이 딱지만 주고 그러니까 저 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산다고 해놓고 2년 지나도록 사지 않으면 이게 더 괘씸하죠. 여기서는 매수 거부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다음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여기는 매수한다고 해서 2년이나 기다렸는데 사지도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숨은 쉬게 해달라. 여기에다 63빌딩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시설결정이 폐지된 건 아니라고요. 시설결정 사업을 하기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고 허가받아 그러니까 숨쉬고 살 수 있는 조그만 거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3층이야. 그러니까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 내용이고 그러니까 보도록 하시죠. 보시면 그러니까 152쪽 제3절 네모 1번 매수 청구 양과 1번 그러니까 도시공기획설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실부터 10년 이내 그렇죠? 10년 이내 도시공기획설 설치에 대한 도시공기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렇죠? 아니하는 경우 바로 넘어서 도시공기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이 표시요 지목이 대인 토지 그러니까 바로 넘어서 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대통령 전화 바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 표시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 매수 청구 양과 1번 매수 청구 상대방 방과 1번 땡땡 대통령 전화 바에 따라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에게 표시요 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방과 2번 예외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시요 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 땡땡 이후에 따라 해당 도중기획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이유는 그 시행자에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설치관리 의무자 표시요 설치관리 의무자 그러니까 이 법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도중기획설 설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국토계획법이니까 특광시군에게 하지만 시행자가 있었으면 이놈아 10년 전에도 뭐하고 있냐 시행자에게 아니면 그러니까 시설 책임자,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과 3번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와 토지 표시요 토지와 그 지목이 대인 토지에 있는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정착물에 그러니까 한한다 X요 한한다 X.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타 등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양과 4번 매수 절차. 그러니까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 날부터 6개월 이내, 표시요. 6개월 이내 매수부를 결정, 표시요. 매수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 군수 바로 넘어서에게 알려야 하며 기울어진 선 사선 거고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에 매수, 표시요. 매수하여야 한다. 기울어진 선 사선 거고요. 그러니까 기간이요. 10년에 6월에 2년이죠. 10년에 6월에 2년 합쳐서 25번 나왔습니다. 10년에 6월에 2년 그러니까 10년 미집행 매수 청구 6월 안에 대답을 한다. 사기로 했으면 2년 안에 산다. 그 뒷부분이요. 이 경우 매수 청구의 토지 매수 가격 그렇죠?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섯 글자 토지보상법 그렇죠?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그렇죠?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그렇죠? 보상에 관한 법 표시요. 법을 준용한다. 양괄호 5번 X 하시고 그러니까 네모 2번 매수 방법 양괄호 1번 원칙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 표시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현과 현찰 주고받는 게 원칙 양괄호 2번 예외 방괄호 1번 발행 조건 그러니까 땡땡 다음 표시요. 다음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산체 표시요.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산체인 경우에는 도시공기획설 채권 표시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표시요. 원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재 표시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용 표시요.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금이 3천만 원을 초과 표시요. 3천만 원을 초과해서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지방자산체는 돈이 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걷어갖고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게 반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땅 주인이 나 채권 괜찮냐 그러면 이제 채권으로 줄 수 있고 채권 주고 땅을 가져온다는 거죠.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부재 부동산 비용용 토지는 투기 냄새가 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끝에 괄호 열고 투기 괄호 닫고 쓰시고요. 그러니까 투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또 아니면 회사 일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5억짜리 땅이면 얼마까지만 현찰 주고요. 3천만 원만 현찰 주고 4억 7천은 강제로 딱지로 주고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 뭐 부지부동산 비용명 소유자는 딱지 받아갖고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뭐 안 좋으니까 뭐 하면 되고 그 사람 방법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매수 청구를 철회하면 되죠. 의사 표시에 철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그 땅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거리 2번 상환 기간 땡땡. 그러니까 도시공기획시설 채권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 표시요. 10년 이내로 하며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뒤에 거 X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거리 3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다음 쪽 가세요. 자, 네모 3번. 자, 매수하지 않은 경우. 자,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보세요. 허가를 받아 대통령자는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뒷 내용 전혀 관계 없고.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보세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결정, 보세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보세요. 매수하지 않는 경우. 7번 보시죠. 첫 방부터 매수 못 하겠다. 그러면, 또 아니면, 산다고 해놓고 2년 지나도록 매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아 다음을 할 수 있다. 당구장 표시, 그 세 줄 빼고요. 기억번,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야, 보세요. 3층이야. 2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야, 보세요. 3층이야. 2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괄호 넘어서로서 3층이야, 보세요. 3층이야. 공작물, 표시요.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외우는 건 3330이면 되고, 그 다음에요. 그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건축법이나 다른 법들 쭉 보고 하시면, 7번 보시죠. 지금 여기는 도로 만들기로 결정된 게 폐지된 건 아니죠. 도로는 만들 겁니다. 근데 아직 돈 없어서 10년 못했고, 또 지금 여기 뭐 2년가 넘어오게 있는 거죠. 머지않아 도로를 만들 거니까 너무 큰 걸 지으면 안 된다고요. 그니까, 뭐, 가닥이면 됩니다. 3330이면 됐고, 찌끔한 집 3층이야. 찌끔한 가게 3층이야. 그니까, 찌끔 더 큰 가게 3층이야. 그 정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니까, 10년 미집행. 시설 결정 해놓고, 번역하면 뭐라고요?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인 거죠. 그리고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니까, 다음에요. 그니까, 제4절. 그니까,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해제 공고와 실효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17쪽, 그러니까 1-3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 원칙, 진정대교, 시대교, 시대이죠. 관청형, 그냥 시대이라고요. 시대이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분수, 구청장은 쓰레기,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이 있죠. 시댁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시도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합니다. 국가는 경부고속도로는 국가가 결정해야죠. 그다음에 시장 분수는 깔끔하게 하자. 지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수는 지지만 결정할 수 있지 시설 결정은 한 적이 없다고요. 깔끔하게 하자. 지구단위계 구역. 지구단위 계획만 시장구수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1-30 표에 쳐져줄 소규모 시장과 분수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만 지정 결정할 수 있고 도시공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결정도 해제 결정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이고요. 좀 이따 보시고요. 2번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군에서 이루어진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 않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중앙 권력 셋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입법부가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러니까 지방 권력 역시 둘로 나눠놨죠. 지방 판사 선거로 뽑는 거 아니고 지방 약속 조례를 정하는 지방 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 장이 있죠. 서로 견제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거죠. 그러면 첫째 줄 시설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설 결정한 사람이 시설 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시설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시장 분수는 시설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냥 뭐 지난주 기억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시장 분수는 도로 만든다 결정, 그러니까 문화센터 만든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칸 해제 결정을 하는 건데, 해제 결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 분수는 시설 결정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분수는 해제 결정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세 글자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이죠.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주민 못살기 좀 하지 말라고요. 돈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결정만 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물도 못 짓게 되고 땅 샀어요. 재산세 날라고 땅 샀어요? 건물 지으려고 땅 샀어요? 건물 지으려고 땅 샀는데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재산세만 꼬박꼬박 내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결정해놓고 사업도 또 안 하고 있고 답답하다고요. 우리 지역주민, 지역주민 대표가 누구예요? 지방의회죠. 그래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지방에서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세요. 그 특별시장, 특별시, 광역시, 시군, 특광시군에서 그 해당 각각 지역에서 지방자산체 장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뭔가 가끔 아시는 겁니다. 얘기가 옆으로 길어집니다만, 서로 견제를 한다고요. 견제를 하니까 국가에서 제대로 행정을 제대로 폈는지, 여기에서 그 검토를 하는 거죠. 감사 들어갑니다. 국가, 중앙정부가 행정을 제대로 폈는지 감사하는 것을 네 글자 뭐라고 하고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거, 그 11월, 12월 달에 국정감사, 그렇게 한 적 있고요. 맨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싸우는 거 끝나고 나면, 한참 싸우다가, 진짜 서로 왼수같이 그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후다닥! 끝나버리고요. 싸우는 건 어디로 갔대? 그 다음에 또 무슨 돈 갖고 또 한참 예산 안 갖고 하다가요. 또 이제 마지막 되면 또 어용병 또 넘어가고요. 그래서 누구는 또 지네 지역구 뭘 따갔네, 어쩌네. 그 다음 예산안 심의로 가는 거죠. 시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시정 감사, 도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도정 감사, 그런 것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라고요. 우리 동네 이것저것 때문에 결정은 했는데 10년 동안 사업도 안 한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방의회에서 보고, 그거 못 한다고 우리 쓸데없이 많이 결정해서 사람 못 살게 한대. 몇 가지는 풀어라 라고 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은 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고를 했고요. 여기 받은 이쪽에서,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100가지가 10년 미집행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중에, 그래도 30가지는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70가지는 부쇼, 해제하셔, 해제 공고를 합니다. 해제 공고를 하면, 그러면 이제, 해제를 해야죠.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방의회와의 문제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은 여기서는 빠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시 중에 대도시장 있죠. 특별시장, 죄송합니다. 특별시장, 지가 결정했으니까 지가 해제 결정할 수 있고, 광역시장, 지가 결정했으니까 지가 해제 결정할 수 있고, 대도시장, 지가 결정했으니까 지가 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시설 결정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장 군수가 해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지 윗사람 누구에게요? 특광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이죠. 공주시,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이죠. 시군의 윗사람은 누구예요? 도지사이죠. 따라서 시장군수는 지 윗사람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풀어라는 데요? 풀어주셔 라고 올려야 된다고요. 시장, 이런 내용입니다. 관청 이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특광시군, 시도지사 그런 것만 좀 익숙해지면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시장군수는 시설 결정 한 적이 없으니까 해제 결정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답니다. 그것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러저러한 단어들이 어색한 것뿐이죠. 체교 154쪽에 제4절 네모 1번 양과 1번 보고사유 보면요. 특별시장,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는, 군수, 표시요, 군수는, 도시공개 결정된 도시공개시설, 괄호도마서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편객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 표시요,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관, 그러니까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표시요,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니은 번, 고시부터 10년, 표시요, 10년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도중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표시요,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니까 그 뭐, 니은 번, 10년 미집행이 초점, 중요한 초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도로가, 도로 내기로 했는데, 다른 도로가 낫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필요할 필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뭐, 당연히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니까 양괄 2번, 그니까 보기 시와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 뭐, 초점 아니고요. 그니까 네모 2번,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표시요. 지방의회는 그러니까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해제를 권고하는 표시요. 해제하는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군수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3쪽 오시고요. 네모 3번 해제 권고의 효과와 해제 절차.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중계획설 결정 해제를 권고받은 표시요. 해제를 권고받은 그러니까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조사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도중계획 동그라미 1번 다시요. 도중계획설 결정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은 두째 줄 도지사는 그 다음에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사회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환경 주민인사를 고려해서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빼고 그러니까 해제 공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표시요. 1년 이내 해제 표시요. 해제를 위한 도중관리계획을 결정 표시요.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 기준 협심결 이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변경할 때 이 절차 그대로 밟는 거죠. 해제할 때 해제가 큰 변경이잖아요. 해제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해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결정에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는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도지사가 결정한 도중계획설 그러니까 도중관리계획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에게 표시요. 도지사에게 도시공개가 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 표시요. 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신청, 표시요. 신청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표시요. 1년 이내 해당 도시공개시설 해제를 해당 도시공개시설 해제, 표시요.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 결정, 표시요. 결정해야 된다. 뭐 동그라미 3번 X 하고요. 아무튼 뭐 여기에 초점은 지금 이 대목을 요걸만 알고 있으면 문장은 술술술 넘어가게 되고 요걸 놓치면은 뭐 그냥 뭘 많이 외워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시장군수는 시설 결정한 적이 없어서 해제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지방에서 풀어라 그랬으면 시장군수는 제가 해제할 수 없으니까 지휘사람 도지사에게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4번 도중계획설 결정 실효.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결정 고시된 도중계획설에 대해서 고실부터 20년, 표시요.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대한 도중계획설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표시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도중계획설 결정은 고실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표시요.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건물 시설 결정 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20년이나 지났다고요. 20년이라서 그 시설 설치한다는 게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20년 전에 여기 뭐 배남 과수원일 때 여기다 뭐 한다고 한 걸 지금 와서 설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20년 미집행이면 꽝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 5번 그러니까 해제 신청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모 5번은 그러니까 역시 강의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18쪽 보시죠. 그러니까 18쪽에 그러니까 1-31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이고 그러니까 집행계획 없으면 그러니까 시설 결정에 대해서 해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주령 시설 결정 A, B 시설을 결정했습니다. 2000년 5월달에 결정했다고요. 시설 결정했으면 그 땅에다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출판요. 시설 결정되면 건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2010년 10년 미집행 됐습니다. 10년 미집행 됐다고 해제 신청하는 건 아니고 아까 단계별 집행 계획이 몇 년 내외 착공 일정이요? 발표는 2년 안에 발표를 하고 예산 두 번은 거쳐야 되고 3년 내외 착공 일정 몇 가지들은 계속 반복 반복해서 혀로 소리 내셔야 돼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간 그러니까 18년도 도록 미집행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5월 달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러니까 시설 A 결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B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설 결정되면 그 땅에는 건축할 수 없다가 정해지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몇 년이 됐고요. 2010년 5월이 됐다고요. 근데 이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또 여기서부터 해서 몇 년 미집행이면 꽝이에요. 20년 미집행이면 꽝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정확하게는 이제 저게 5월 16일이면 여기는 이제 5월 15일 밤 12시, 5월 16일 0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5월 되면은 이제 효력 상실됩니다. 사업을 착수한 여기도 10년 동안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20년 미집행이면 효력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결정 자체가 그러니까 실효됩니다. 효력을 잃게 되니까 즉 도로 만들겠다는 게 없어진 거죠. 도로 만들겠다는 게 없어졌으니까 도로 만들 땅이 아니니까 이제 그 땅에다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2018년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2018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서 그러니까 저 A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3년 내에 착공 일정을 그러니까 3년 안에 한다 1단계 그러니까 3년 뒤에나 봅시다 2단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18년 되어서야 이제야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안다고 결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3년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그러니까 19년, 그러니까 20년에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산이 확보돼서 이제 곧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에 대해서 너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이 결정 시설 결정 해제해 달라. 나 건물 지을 수 있게 이거 해제해 달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곧 도로를 만든다고요. 곧 도로를 만들 거니까 여기다 대고는 뭐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B 시설을 보자고요. B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지 않았다는 건 지네들도 가늠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3년 안에 한다, 3년 뒤에 한다. 그것도 아예 발표를 못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3년 안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3년 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요. B1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요거는 아이고 건물도 못 짓게 됐고 지금 18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언제 할지 모른다네. 그러면은 이제 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19년, 20년만 되면 이제 시설 결정 해제되고 그러면 이제 나는 건축할 수 있겠네 하고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B2 적극적으로 나서라고요. 이 정도 됐으면 뻔한 거죠. 18년 동안 사업도 하지 않았고 18년 됐는데도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언제 할지 가능성도 없으면 기다릴 게 아니라 2020년 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하라고요? 해제 신청을 하라고요. 해제 신청을 해서 만약에 해제가 통과가 되면 시설 결정이 해제가 되면 도로 만든다는 게 없어졌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멍하니 기다려서 2020년 돼서 건축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으면 이런저런 상황이 됐으면 일찍 해제 신청해서 시설을 해제시키고 해제해달라고 해서 해제가 되면
그 땅에 건축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뭐 해봤자 겨우 2, 3년 차이에요. 2, 3년 차이지만 아무튼 국민이 직접적으로 아까 시장 분수도 해제 결정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국민이 직접적으로 해제해달라고 적절히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까지 만들어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표예요. 그러니까 1-31에 그러니까 강의노트 강의노트 18쪽 그러니까 1-31 두 번째 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제일 왼쪽 칸에 칸이 있는데 숫자는 아래부터 위로 1, 2, 3이죠. 관청 부지역이요. 관청형.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도지사 도지사의 시장군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쓰레기인 거죠. 칠판 보시죠. 여기는 바로 중급 가서 상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하급부터 시작해서 중급 가고 상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제달라는 신청을 1번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국토부 장관요? 도지사요? 시장군수요? 1번 제일 왼쪽 칸에 1번 누구에게요? 제일 왼쪽 칸에 1, 2, 3이 써져 있잖아요. 지금 다시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18쪽에 1-31 표가 두 개고요. 위에 있는 표는 지금 칠판 여기까지 다시 지금 옮겨 쓰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표입니다. 두 번째 표에 제일 왼쪽 칸에 숫자 1, 2, 3이 써져 있다고요. 숫자 1, 2, 3이 제일 왼쪽 칸에 1, 2, 3이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초장부터 제일 상급한테 해요? 하급부터 해요? 하급부터 가는 거죠. 시장군수에게 해제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3개월 안에 대답을 합니다. 시장군수가 버틴다고요? 해제 안 하겠다. 버티면 이제 2번 그러니까 시장군수 윗사람 누구에게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지사가 2개월 안에 대답을 합니다. 또 도지사도 버텨요. 그러니까 해제 안 하겠다고요? 그러면 1번 아니 이제 3번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고저찌고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니까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적으로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걸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 있지. 칠판요. 뭐,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아, 물론 2년 차이도 적진 않아요. 20년 미집행돼서 꽝 되는 게 시설 결정의 한 5분의 1이 돼요. 5분의 1이 된다는 건 뭐예요? 땅 샀는데, 건물도 못 짓고, 재산세만 20년 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20년 돼서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짓게 됐다고요. 그 사람 경제활동 하던 건 이제 다 끝났죠. 자녀로 넘기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지금 그러니까 시설결정이 한 5분의 1 정도 엄청나게 양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년이라도 땡기가는 건 상당히 큰 비중이 있다고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해 고 2년 차이인 거지만 저쪽에서는 의미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1, 2, 3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나중에는 그 이름도 알아야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무튼 써져 있으니까 읽기만 하면 1번 시장 군수에게는 해제 신청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해제 2번을 신청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2번요. 그 중급 도지사에게는 뭘 신청하고요? 해제 결정을 신청하는 거고 3번 국토부 장관에게는 해제 심사를 신청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2반 결정 그 가닥을 잡고 있으면 편한 거고 그 아니면 지금은 그 단어 갖고는 외우지 마세요. 7번 부자고요. 당연히 학급부터 올라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외울 거 없다고요. 그 뭐 그 3개월 2개월 아, 지금 초점은 그건 초점이 아닌 거고요. 뭐 첫 번째 시험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이고 단기계획 수립되지 않은 경우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가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시험이 답인 거지 다른 자리에다가 답 걸리는 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부터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신청한다. OX. X라고요. 됐어요. 그게 답니다. 뭐 해제 위반 신청, 결정 신청, 해제 심사 신청 그 단어가 그런 초점이 아닌 거고요.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표현들이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죠. 책 보시면 책의 156쪽 그러니까 네모 5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중계획 시설 결정 구실부터 10년 이내, 표시요, 10년 이내, 도중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표시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표시요, 단계별 집행계획상, 그러니까 해당 도중계획 시설 실효 시까지, 표시요, 실효 시까지, 그러니까 실효, 그러니까 제일 아래 줄 실효죠.
그러니까 20년 X 쓰시고요. 몇 년 미집행이면 꽝이라고요. 20년 미집행이면 꽝 되죠. 20년 미집행 돼서 실효될 때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도중계획서를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표시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으로 전업하에 따라 해당 도중계획서에 대한 도중관리계획 이반권자에게 표시요. 이반권자에게 그러니까 토지의 도중계획서 결정 해제 표시요. 해제를 위한 도중관리계획 이반을 신청 표시요.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줄에 이반권자에게 뭐 그 언저리에다가 시장군수에게 쓰시고요. 시장군수에게 뭐 그, 예, 다음에 동그라미 2번형 그러니까 도중관리계 이반권자는 위 1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표시요.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이반 여부를 결정 표시요.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주문장 빼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위 1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중계획서 해제를 위한 도중관리계획 위반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장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당 도중계획서에 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표시요. 결정권자에게 도중계획서 결정 표시요. 결정 해제 표시요. 해제를 신청 표시요.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결정권자에게 그 언저리다 도지사에게 출범요. 물론 여기는 특광은장 첫방부터 특광이 위반했고 특광이 결정한 거였죠. 뭐 그렇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도중관리계 결정권자는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표시요. 2개월 이내 그러니까 결정 여부를 결정 정하여 표시요. 결정 여부를 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위 3에 따라 해제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해당 도중계획서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등 대통령 장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표시요. 국토부 장관에게 그 도중계획서 결정에 그러니까 결정 표시요. 결정에 해제 심사를 신청 표시요.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까지요. 거기까지요. 거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뭐 다음 뭐 뒷내용들은 뭐 더더 나간 세부적인 사항이고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시설 결정됐습니다.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있던 것도 다 철거할 판에 새로 건축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10년 미집행 보셨고 해제 권고 보셨고 해제 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냥 토막토막 사항들이 있고 내용들을 이제 그림을 보시면 대목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집안시설 도중계획설 그 단어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뒷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